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언박싱 영상인데요. 제가 최근에 입양하고 싶어서 계속 찾다가 이제 드디어 찾아서 이제 입양을 하게 된 친구입니다. 자, 어떤 생물인지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개구리인데요. 혹시 이제 이 개구리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왁시 몽키 프록입니다. 지금 남미 열대 우림에 살고 있는 개구리고요. 남미 지역에서도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파라과이 등지에 열대 우림에 살고 있는 개구리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구리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피부가 약하고 습해야 되고 건조한 환경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왁시 몽키 프록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왁시몽키프록의 피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 개구리들처럼 약한 피부가 아니라 플라스틱 질감 같은 반들반들함이 보이는데 이유는 이제 왁시몽키프록의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름에 왁시가 들어가는 만큼 이제 엉덩이에서 기름 같은 물질을 생성을 해서 아, 온몸에 1분 바르게 맞췄어. 됩니다. 야생의 왁시몽키프록은 나무처럼 이제 높은 곳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햇볕에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몸에서 나오는 왁스를 몸에 발라서 자연적으로 햇볕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차단을 하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굉장히 촉촉하게 피부가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또 왁시 몽키 프록은 이름에 몽키가 들어가는 것만큼 손과 발을 굉장히 잘 써서 나무를 타고 다니는데요. 킬로메드 산속에 속하는 트리프록인 만큼 다른 개구리들처럼 여기저기 점프하지 않고 느릿느릿 기어다니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보이지 않는 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애완개구리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개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육할 때 난이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구리를 처음 키워 보시는 분들도 이제 약간의 주의사항만 숙지를 하면 쉽게 기를 수 있는 반려개구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두 마리가 수컷과 그리고 암컷 개구리인데요. 이제 개구리가 이제 아무래도 암컷이 알을 낳는 만큼 수컷보다는 몸집이 이제 훨씬 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처럼 여기저기 점프하지 않고. 자, 이제 오늘 개구리가 도착한 만큼 오면서 이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준비된 비바리움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비바리움에 넣어주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완료가 되면 이제 먹이를 급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왁시 몽키 프록은 비교적 간단한 세팅에서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조한 환경에서 사는 개구리이기 때문에 습한 환경에서 생기는 곰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확실히 이제 다른 개구리보다는 조금 덜한 부분이 있어서 개구리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비교적 쉽게 기를 수 있는 반려개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한번 사육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MI였습니다. (목소리) 여기서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안 돼! 안 돼! 밥을 먹을 때 굉장히 못생기게 먹는 게 이제 왁시의 특징이죠. 못생기지만 못생겨서 귀여워.
2 hours later.